안녕하세요. 화산비잡이 빠빠입니다. 오늘 2021년 4월 6일입니다. 날씨는 화창하고 바람은 조금 선선합니다. 지금 한 17도, 영상 17도. 뭐,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산에는, 바람이 조금 더 불고 해서 15도, 영상 15도.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12시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얘네는 왜 보려나 하면, 지난번에 무왕군입니다. 예, 왕대 두 개에서 천유왕 쟁탈전 해가지고, 천유왕 생겼다가, 이거, 천유왕도 나중에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, 산란도 없고 해서, 저기, 일매일갈이 해가지고, 통닭 부셔진 애들, 또, 뭐, 손바닥만한 산란하고 있어서 일단 한번 여기를 신문지 합봉을 해줘봤습니다. 근데 이게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또 여기 들어왔으면 또 몸집을 좀 불려가지고, 잘 산란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아메리카 불똥 있다가 집을 옮겼죠. 그 EPP 불똥인 마이비 불통, 그것도 다 부셔주고 해가지고,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이게 또 일반 나무통, 나무불통에 옮겨 놓고 보니까 몸집이 그냥 뭐 배가 활동해서 산란을 잘 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. 근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에 요만큼 애들이 있었어요. 근데 다 너무 많네요. 자, 공판이 좀 커졌네. 공판이 조그만 거였었는데 산란이 들어가는가 본다. 자, 보자. 그 배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고 신문지. 예, 산란이 들어갔습니다. 봉판 만들어 놓고요. 뭐, 알도 다 찍어 놨습니다. 아이고야, 좀 희한한 일이네. 자, 여기도 봉판입니다. 여기도 봉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, 여왕이 알을 놓고 산란을 하고, 엉망이네. 얘네들을 키워줄 수 있는 군사가 없으면 알을 안 놓는다는 겁니다. 자, 지금 안에 신문지를 뜯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저 작업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. 자, 일단, 이 영상은 그렇게 길게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, 여기에도, 안쪽에도 지금 3일이 됐으니까 안쪽에도 산란이 갔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? 여기는 꿀장인 것 같은데. 아, 여왕이 보입니다. 오, 뼈를 제법 이제 약간 살짝 굴리는 것 같고, 여기 있죠. 여기 그렇게 크진 않은데 힘차게 다니고 있습니다. 저기 있을 때. 저기는 막 쌓여 있었거든요. 또 어디 갔냐. 금방 가버렸네.
자, 너것들이 또 왕대를 달았냐? 이 자식들이. 아, 여기 있네요. 여기. 자, 여기 지금 보니까 조금 배를 조금 불렸습니다. 여기, 예, 보이시죠? 여기는 꿀이 좀 정해져 있는데, 중간에는 알랄 자리를 청소를 했고요. 지금 알랄 자리를 여기 밑에 하단부에 지금 다니죠.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청소를 해놨습니다. 여기는 알을 놓았는데 이쪽 안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보자. 얘들은 어차피 소초강이니까 집만 짓는 것이고, 집은 잘 지은 꿀을 저장했습니다. 여기도 어쭈뻑쭈 꿀을 저장하고 있네요. 네, 여기도 꿀을 저장하고 집을 잘 짓고 조각 잘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아직 얘가 안 넘어간 것 같네. 자, 보자. 진작 얘들이 없어졌을 때 바로 합봉을 시켜주는 걸 잘못한 것 같아요. 여기는 완전 화분장입니다. 꿀 화분장. 여기도 꿀 화분입니다. 여기도 꿀하고 화분을 쫙 걱정이 됐어. 야, 그래, 너 그거 산란할 때 같다. 아우, 너 그 새끼 나오냐고, 막 이것만 잔뜩 저쪽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. 아우, 새끼들. 하나 드러내줘야 되겠네. 나중에 계산 올릴 때 여기 한 두 장 끌어내려. 여기도 여기도 볼 거 없습니다. 여기도 뭐 꿀 화분 막 이랬습니다. 화분만 잔뜩 들었습니다. 꿀하고. 그러니까 지금 이 늑장이 하나 둘 셋 네 장이 지금 전부 화분장입니다. 화분장. 그러면 얘네들 것밖에 못 쓰는데, 얘는 지금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, 내일 손을 좀 봐주려고 해야 되겠습니다. 얘들아, 내일 손 봐줄게. 아, 나와라. 다친다. 에이, 또 꽃도 뜨거든요.
신문지를 조금 안에 있는 그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하네. 조금 떨어져라. 여기 들어있자. 신문지를 바닥에 그래도 석기가 좀 차가지고 물이 거꾸로 들어왔나? 밑에 물이 높여놨나? 약간 물이 연기가 들어왔는데 신문지가 젖어가지고 젖어가지고 다 날리지 않고 이렇게 깔려있네요. 다행이네. 근데 저기 제가 밸런스로 맞춘, 이게 보통, 보통이 너무 밑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서 나무를 좀 받쳐줬더니만, 우리 여기도 친구들 죽었구나. 자, 친구들 죽은 애, 이, 옮긴다고 해, 지금. 얘들이 힘이 엄청 좋습니다. 자, 이 정도 하면 돼. 때리고. 자, 그럼 무사히 합봉했으니까, 제가 넣어주고, 내일 다시 계산 올리면서, 예, 애들 손 봐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공 중인 합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